감 모르시게 따져만 바로 잡아보네. 뭐지? 이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작은 나낚시 TV의 작은나입니다. 예, 오늘 6월 17일 삼천포 짬낚으로 약 2시간 정도 낚시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산물이고요. 6시 50분이 만조였습니다. 지금 만조에서 간조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시간 7시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며칠 전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납작이 애기, 예, 납작이 애기 테스트 할 겸 해가지고, 예, 동님의 짬낚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7시 조금 넘어가지고 11시 정도까지 약 3시간 채 안 되겠죠. 한 2시간 40분 정도 낚시 진행해 보면서 이 납작이 애기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납작이 애기 일단 두 개를 직결로 달았고요. 사모봉돌 사용해서 시작을 해볼 거고, 납작이 애기 뿐만 아니라 문어 낚시 같은 경우는 이 도래를, 스냅도래죠, 인터락 스냅도래를 다시는 게 낫습니다. 갑오징어나 뭐 낙지나 이런 것들은 빨판 힘이 없어서 일반 도래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문어 같은 경우는 빨판으로 벽이라든지 바닥을 잡아버리면은 상당히 힘이 센 녀석이기 때문에 도래도 인터락 스냅도래를 이용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문어를 걸었을 때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줄어들죠. 일단 캐스팅부터 해가지고 요 납작이 애기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조금 있다가 축광도 조명을 끄고 제가 축광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낚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요 892 M대의 애갱대 전종입니다. 그리고 3000번 닐 사용할 거고, 1호 합사 그리고 3호 복돌, 인터락 스랩도래의 직결로 납작이 애기 두 개 매달아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동안에 옆에 오신 분이 문어 한 마리 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올 것 같은 기대감 확 드네요. 예, 납작이 애기 사모봉돌 달고 첫 캐스팅 했는데, 그렇게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일단 캐스팅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바람이 조금 불면은 이 납작이 애기 특성상 저항을 조금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일단 첫 캐스팅에 텐션 유지하고 한번 쭉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문어가 이제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 얕은 곳까지 이제 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7월달 되면 이제 벽타기를 하셔도 충분히 문어를 낚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장거리 캐스팅, 그리고 날이 조금 더 더워지면 벽치기, 충분하게 일반 우리 초보자님들도 충분히 문어는 낚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어가 두 종류 낚시 중에 제일 쉽다고 했죠. 예. 문어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폭군이라고 해도 두 종류의 왕이죠. 왕이다 보니까 얘들이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자기의 적이라 생각되고 먹이라 생각되면 바로 감싸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님들도 제일 잡기 쉬운 게 문어입니다.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는 낚싯대가 허리 힘이 조금 강한 그런 낚싯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 힘이 좋아가지고 중간적인 챔질을 했을 때 힘이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문어 씨알이 작기 때문에 애깅대를 하고 있는데, 뭐 키로급 같은 게 걸린다면 애깅대로 조금 드러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끈적한 느낌 한번 채볼게요. 예, 왔습니다. 이렇게 스킨에, 와, 가리가 나와주네. 이야, 씨알이 장난 아닙니다. 와, 이 뭡니까? 야, 갑돌이. 야, 시즌에 그리 잡고 싶어도 못 잡았던 갑돌이. 와, 이거 보십시오. 제 얼굴보다 더 큽니다, 이거. 와. 이야, 이거 진짜.
6,700g 나가겠는데요? 이야, 씨알이 화면을 다 차버리네요. 이야, 이거 진짜 이 시기에 갑돌이가 나오다니.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거 오늘 유튜브 각인데요? 확실히 오늘 유튜브 각입니다. 그리고 이 납작이 애기로 잡았습니다. 납작이 애기로. 와, 납작이 애기로 갑오징어. 예. 첫 캐스팅의 첫 수로 갑오징어. 예, 일단 요거 빨리 오레지통에 담아놓고 다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와, 예, 오늘. 예, 납작이 애기 오늘 필드 테스트하러 나와가지고 첫 수에 갑이를, 와, 생각지도 못했네요. 갑이 지금 시즌이, 봄갑이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챔질했는데 얘들이 딱 물고 있었네요. 물고 있었어. 예, 일단, 자, 두 번째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가비 같은 경우는 촉수를 이용하거나 발을 이용해가지고 좀 애기를 툭툭 건들거나 쭉 빨아당기는 그런 입질이 들어오지만은 봄가비 같은 경우는 그냥 애기 위에 살짝 올라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감, 끈적함을 잘 알고 챔질을 해주셔야 되죠. 일단은 첫 수에 기분 좋게 오늘, 아, 빵도 갑오징어 빵이 엄청나네요. 예. 일단 첫 수에 한 마리 계속해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납작이 애기, 일단 첫 테스트는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설치를 할 때 옆에 또 다른 조사님께서 문어 한 마리 잡으시길래 상당히 좀 부러웠는데 저도 한 마리 바로 나와주래요. 야, 그런데 비가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큰일이네. 이거 또 끈적한데요. 설마 또 연타로 와주나요? 설마? 한번 챔질을. 아니, 빠지네요. 약간 끈적할 때 약간 힘을 줘가지고 당겨 봤을 때 끈적하면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그시 당겼을 때 살랑 뜨거나 쏙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미끌림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통발을 걸으셨어요? 네. 통발 안에 문어 들어있는데? 문어 있어요? 하나 없어요. 한 마리 있어요? 네. 야, 오늘 대박인데? 원래 통발 문어가 큰 문어라요. 어복이 대단하십니다. 그거 제 영상에 한번 좀 담아도 될까요? 예, 예. 잠시만요. 옆에 우리 같이 조사님이 통발을 끌어올리는 통발 안에 문어가 있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얼굴 안 나오고 그럼. 여기 통발 안에 지금 폐통발 끌어냈는데 통발 안에 문어가 있었고 이 다리가 잘려진 거는 네, 다리가 몇 개 잘려. 다른 문어들이 와서 이 다리를 잘라 먹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옆에 오신 분이 씨알 좋은 문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통발, 하나는 낚시로. 네, 확실히 지금 문어 시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려서 이게 큰일이네. 예, 옆에 조사님이 문어, 씨알 좋습니다. 통발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다른 문어들이 와가지고, 예, 발을 뜯어먹어서 발이 몇 개가 없습니다. 불쌍한 녀석, 오늘 발이 다 잘려나가 버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상황을 봐서 조금 있다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팅 세 번 하고 철수하면 이거 참 큰일인데요. 네, 빗방울이 점점 굵어져서 조금 이따 철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거 현지에 일단 축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불을 끄고 축강이 얼마만큼 선명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작이 애기 축강 일단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불이 켜진 상태고요. 불을 꺼보겠습니다. 네, 불을 껐습니다. 야, 완전히 환하죠. 이게 납작이 애기의 축강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고기 형태의 반짝이
그리고 축강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빗방울이 조금 더 굵어지면 바로 철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맞바람이 부는데 캐스팅을 조금 해보니까 여기가 바람을 조금 타긴 탑니다. 납작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안 타지는 않네요. 날아가는데 좀 이런 형태의 날아가는 형태가 보이네요. 일단 침강 속도도 왕눈이나 뭐 다른 애기보다는 침강 속도가 조금 늦어요. 수평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캐스팅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끌고 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서시기에. 예, 예. 들어가십시오. 저기 손가락 예.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놔두면 네, 놔두면 됩니다. 아, 다음에 또 건지면 되지 뭐. 자, 들어가십시오. 예. 네, 비가 내리다 보니까 옆에 문어 두 마리 잡으신 분은 네, 철수를 하시네요. 일단 저도 조금만 더 빗방울이 굵어지면 저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대상어 종인 문어는 못 잡고 이게 첫 캐스팅이 갑오징어 한 마리. 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이 시기에 잡혔다는 게 더 이상하죠. 자, 문어도 한 마리 나와주면 오늘 완전히 납작이 애기 필드 테스트용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야, 조금 또 끈적합니다. 이럴 때는 또 믿져봐야 본전 챙겨내볼게요. 그렇죠, 왔습니다. 왔어요. 과연 뭘까요? 여러분 과연 뭘까요? 문어. 아, 너무 애기라서 요놈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납작이 애기로 잡은 문어. 요거는 이제 올해 갓 태어난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서 요놈은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오렌지 통에 담으면 요놈과 가비가 싸워 가지고 먹물 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요놈은 바로 살려줄게요. 네, 문어. 예쁘다, 문어. 납작이 애기로 잡은 문어. 자, 요놈은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가라! 오, 납작이 애기 좀 먹히는데요. 네, 축강도 잘 되고. 네, 일단 지금 낚시 시작 한 24분 만에 첫 캐스팅에 갑오징어 CR 좋은 간마리, 지금 23분 만에 또 문어 한 마리. 오, 낚시 시작 23분 만에 두 마리. 네, 제가 여러 번 캐스팅을 해봤는데 캐스팅에 약간 저항은 있습니다. 바람의 저항. 그거는 우리 혹시나 납작이 애기 쓰시는 분들은 감안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챔질했을 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노는 듯한 느낌이 나서 이게 과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납작이 애기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드 테스트는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납작이 애기 2개 채비 손실 없이 낚시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가로는 갑오징어 한 수와 문어 한 마리. 예, 약 1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네, 그리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작이 애기 오늘 여기서 필드 테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아나 낚시TV의 잡아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